안녕하십니까. 지알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성남에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는 상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중대형 톤수 말고도 1톤, 그리고 소형, 뭐 여러 가지 톤수들을 이제 많이 그 겸하면서 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현장에 도착을 해 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그 상차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송을 할 때 그 배송 기사님들, 지입 차주분들 옆에 타갖고 그분들의 뭐 지금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건지, 그리고 뭐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한번 좀 여쭤보려고 지금 현장에 왔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이 일을 보기 위해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걸 보러 왔다가 저희 원청사 소속의 여성 차주분도 계셔갖고 잠깐 인터뷰 한번 해볼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 그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막 일을 하는데 좀 힘든 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아, 더 남성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남성분이셔가지고 다 잘해주시고 너무 배려해주시고, 또 여기 특별히 오아시스는 또 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 복리가 화장실 복지가 너무, 제가 다른데 좀 몇 번 좀 경험이 있는데, 아 다른 쪽도 네 경험이 있는데 여기 와서 정말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저기 그 시스템에 아주 기뻐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시 다른 쪽 어디도 가셨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다른데 또 그건 또 이제 그것도 그게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렇게 선물 배송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뭐 이런데 하여튼 분위기도 굉장히 따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만족하면서 저는 잘 다니고 있어요. 너무 너무 아름다우셔갖고 이제 남성분들이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짧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얼른 어서 가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재 하시는 일이 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네, 지금 이 배송하는 거. 멋있어요? 예예. 아, 그거는 그 가정집 새벽 배송인게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 모르실 분들 많은데 마켓컬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요즘에 이제 이게 좀 새로 생긴 그런 거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마켓컬리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면 배송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예. 장 보시는 분들도 이제 대신 장 봐줄 수가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그 아침에 이제 신선 식품 이런 것들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저희는 유기농이라. 네. 거의 유기농 위주로 해서 매장에서 사셔도 배달이 가고 새벽 배송 받으려면. 아 그것도 가능해요. 네, 온라인도 가능하고.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셔갖고 이제 뭐 이것저것 물건 하시는 분들이 뭐 새벽 배송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시죠.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네네.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하신지 네. 얼마나 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네. 10개월? 10개월. 네, 10개월 정도 됐고요. 예, 예. 보통 한 300, 한 2, 3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300, 2, 30 정도.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루에 뭐 배송 건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갖고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건수죠. 네, 보통 이제 이 건당 금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언나 저희는 2,700원이고요. 일요일날은 3,000원. 아, 일요일날은 3,000원이요? 네. 지금 이 오아시스 일 말고, 네. 그 이제 배송 일만 혹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전 한 9년? 9년 정도? 네. 이 차량으로? 이게 바꿨죠. 아. 이게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네. 이게 한 53만 정도 타고. 53만? 네, 바꿨죠. 그러면 이거 지금 그 10개월 정도 하셨으면은, 네. 코로나 이전이랑 이후랑은 좀 비교가 좀 불가능하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좀 오아시스만 따졌을 때. 오아시스만 따졌을 때? 네. 그렇죠. 아니, 처음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설날에 들어왔는데, 예. 그때 물량이 굉장히 없었어요. 설날에는? 네. 막 하면 뭐 30건, 뭐 20건, 요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완전 되면서, 네. 엄청 많아졌죠. 양이. 어떻게 보면 이 오아시스라는, 네. 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생긴 그런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전반적으로 사장님께서 이제 1톤을 9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배송을 하셨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배송을 하셨는데, 네. 그 이전에는 어땠었고 이후에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식자재를 했었는데, 네. 식자재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식자재 거기가 좀 망해가지고 그만두게 되고, 네. 근데 저도 이걸 처음 해보거든요. 네. 가정 배송을. 네. 저도 이게 택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식자재만 하다 보니까. 거부감? 예. 네. 그럼 오히려 40집을 어떻게 가? 네. 50집을 어떻게 가? 네. 근데 막 그랬는데, 네. 막상 거기 어차피 일자리도 식자재도 거의 다, 뭐 자영업자들 다, 그런 상태라, 일도 별로 없고, 급여도 그렇고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아시스가 좋은 게, 딱 한 박스예요, 거의. 한 박스? 95%가 한 박스예요. 그러니까 뭐, 마켓컬리나 이런 데는 상온, 냉장, 냉동 이렇게 따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딱 거의 한 박스. 뭐, 가끔 가다 물 하나 있던가, 아니면 뭐, 토마토 있던가. 추가적으로? 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일을 하시면서, 네. 그 오아시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아까, 네. 말씀드린 한 박스 나오고요. 무조건 한 박스고 거의. 그 다음에 상차 시간이 빨라요. 상차 시간이. 네. 아까 보니까 지금, 네. 한 20분도 안 걸리셨죠? 상차하셨는데. 네. 네. 그 총 오늘 수량 예정된 박스가 몇 박스였을까요? 제가 오늘 79개. 79개요? 네. 오늘따라 많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80개 했는데, 네. 오늘도 많네요. 지금 이 일을 하셨을 때, 네. 가장 적었을 때는 몇 개? 가장 많았을 때는 몇 개? 적었을 때는 거의 40개. 적었을 때 40개? 네, 40개 정도 되고요. 네. 많았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어제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7시.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보통 저는 좀 일찍 오면, 한 80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7시 전까지. 7시 전까지, 네. 80개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장점을, 네. 여쭤봤었는데, 네. 물론 일마다 이제 그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오아시스 단점은,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집이 먼 것 빼고는, 네. 그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단점은. 단점이? 네. 단점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 오아시스 일자리라는 거를, 네. 어떤 분들한테 이제 뭐 추천해주고 싶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그, 이게 어디 가나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정해지면 조금 하고 조금 벌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이 들어오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빨리 뛰어다니고 해서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네.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큼 건수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켓컬리는 보통 40건, 70건 이렇게 두 가지를 끊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뭐 한 50건 해도 되고, 55건에, 네. 5건 해도 되고. 자기 능력과. 예, 예. 제가 7시 안에면 끝날 수 있으면, 뭐 물량은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막 무리해서 막 60, 70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절대 뭐 못하죠. 처음에는 이제 한 40건 정도 했다가, 그렇죠. 익숙해지면은 이제 뭐, 그렇죠. 하루에 5건씩 추가를 하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고 싶다. 그렇죠. 예. 소형 일자리 관련해갖고, 네. 지금 근근히 이제 저희한테 오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입사기 많죠. 네, 지입사기나 이런 분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차주분들의 이제 생각을 저희가 한 번씩 여쭤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지입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나쁜 놈들 진짜. 네. 이게 지입회사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거.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좋은 지입회사들이 많은데, 그렇죠. 혹시 그 한두 그 새끼들 때문에, 네, 네, 네. 다 욕을 먹는 거죠. 주변에서 혹시 당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당하신 분이요? 네. 집사기를 당했다라고 한다고. 2002년도에 우리 형, 친형.
아 진짜로요? 네. 사기 당하셨어요? 사기라고 애매한데 차를 네. 겁나 비싸게 주고 샀죠. 몇 톤 차를? 1톤을 1톤을? 네. 얼마에? 3천 얼마가 됐어요. 2002년 내장 탑을? 네? 아니 그냥 카보. 카보를? 네. 그러니까 남바비 포함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남바는 우리 네.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임대잖아. 네. 와 근데 그렇게 해서 네. 했죠. 삼성전자 그거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 가전 설치. 거기서 일단 뭐 네. 사람들 막 싸우다가 뭐 해가지고 2002년도에 3천이면은 엄청나죠. 네.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한 5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차만 한 1천만 원이면 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카고트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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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저렴하게 샀었는데 지금이야 카고트럭 뭐 한 1800, 190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당시 때는 이제 달랐으니까 그렇죠. 네. 아, 옆에서 보시면 되게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어떻게 거의 잘 들어가서 네. 저도 다시 저도 글로 들어와서 잘 하긴 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하시는 네.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금 소형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그 시청자 분들이나 뭐 네. 아니면 구독자 분들한테 이제 뭐 팁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알아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네. 또 참 애매한 게 그냥 사이트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서 이게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네. 근데 저는 볼 때 딱 그 시간만 보거든요. 시간하고 강도는 잘 안 봐요. 일의 강도.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빨리 하면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찾는 편이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중심적으로 보죠. 저는 찾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뭐 이제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 네.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네. 저희가 흘러가는 얘기나 이런 것들. 네. 아까 전에 그 여쭤봤었던 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 일까지 다 했을 때 네. 뭐 한 달 수입을 이런 걸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꽤 많이 버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네. 좀 많이 버는 편이라 네. 그래도 다 빼고 하면 700 정도 벌지 않을까? 700 정도? 네. 쓰리잡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잠 주무시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많이 자죠. 저는 한 8시간 자니까. 8시간? 네. 잘 건 다 자고 네. 그 정도로 금액을 네. 벌어갈 수 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좀 익숙해져야 되고 익숙해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 하나 메인이 그 있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보통 이쪽을 오시면 네. 투자만 해도 한 500원 벌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죠. 네. 새벽 배송이 낫나요? 아니면은 이제 그 무조건 새벽은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왜냐 시간이 짧아요 새벽이. 근데 그 아침에 하는 일을 하면 네. 뭐 아침 뭐 7시 8시부터 하는 일을 하면 보통 늦게 빨리 끝내 3-4시에요. 그러면 그 더 이상 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하고 네. 아침 거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 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1시에 출근이니까 1시에도 한 3-4시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한 500 이상 걸죠. 그러면 되게 여유롭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착하려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 저기 이제 바로 도착이구나. 네. 네. 그래도 이런 아파트 단지 오면 한 번에 막 두세 개씩 처리하니까 기분 그쵸?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시간 좀 빠르죠. 같은 층이만 두 건인가요? 네. 아 그래요? 같은 층은 아니고 네. 같은 동.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없지만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을까요? 앉아도 돼요. 아 진짜로요? 새벽에 좋은 게 네.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택배나 마주치면 네. 쿠팡이나 이런 데나 마주치면 네. 피해 다니세요. 아, 왜 피해 다니세요? 네. 여기 있으면 딴 동으로 가져가고. 아 그런 식으로. 저 짐 두고 내리셔가지고 네? 빨리 잡으려고. 아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하차하는 게 막 그렇게 뭐 오래 걸리는 게 없고. 없어요. 이게 네. 그냥 이게 저기 한박스니까. 네. 그냥 이거 보고 위에 보고. 그러게요. 그냥. 예. 정말 간단하네요. 네.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막 네. 사이트 있고 세일스도 네. 있고. 네.
구간 개발 안 하니까. 아,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오늘 여기 그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을까? 25개. 네. 어? 금방 돌겠는데요? 이렇게 돌면. 25개면 네. 1시간 정도? 네, 이제 그 배송을 마치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1톤 차량들이 다 나가고 이후에 이제 또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차량들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지금 큰 차량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이 움직이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촬영을 통해 갖고 앞으로도 이제 그 저희가 공고를 올렸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촬영을 좀 더 진행해 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공고를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공고가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다 현장 촬영을 나가갖고 현장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익숙해지고 있고 그리고 급여는 얼마나 되면서 일머리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또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대형도 저희가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중대형도 가급적이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야 이제 현장감 있게 주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R맨 이형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